우수견. 치열한 무림의 땅 전주. 이곳에 당대 최고 명문 대가가 있었으니 이미 그 안을 가득 채우고 무차별 공격 중인 식객들. 과연 그들의 입맛 사로잡은 고수의 필살기는? 뜨끈뜨끈한 돌솥안에 오색빛깔 뽐내는 바람직한 잡채, 윤기 차르르한 이 음식의 정체는 그 이름도 찬란한 영양돌솥밥. 공격에 앞서 맛의 농도 조절하사 맛깔스런 간장 양념 투하. 밥알 사이사이 양념이 잘 배도록 비비고 비비고.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숟가락 권법 유감없이 발휘하는 식객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지원군 등장. 감칠맛 나는 도라지 양념구이에 나물 무침은 기본이요. 여기에 칼칼한 김치까지.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어서 공격하라. 밥이랑 궁합이 최고죠. 아우 아우 아우, 그러다 입안 터지겠네. 한입 가득 폭풍 흡입. 밥알이 입안에서 차내는 하모니. 맛있다. 네, 전주의 비빔밥이 참 유명하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지만 진짜 전주 사람들은 여기에서 돌솥밥을 먹습니다. 유명해 따로 있군요. 네, 이 제철에 나는 이 탐스러운 여러 가지 곡식들과 여기에 뭐 들어가는 알밤, 잣, 버섯 이런 거 같이 이걸 비벼서 먹으면 비빔밥 못지않은 아주 큰 영양가 있는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뭐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 비빔밥의 아성을 무너뜨릴 절대 강자 돌솥밥. 식객의 취향 따라 들어가는 재료도 다양했으니 야무진 인삼이 통째로, 기력 보충 원기 회복에 승부하는 인삼 돌솥밥. 아, 비비기만 해도 힘이 나는구나. 꼬리째로. 이번엔 향기로운 송이 돌솥밥. 갖은 재료 더해진 고슬고슬한 밥에 양념장 넣어 쓱쓱 비벼주니 이 한 숟가락과 만한 전석을 바꿀 소리야. 가을의 향이 느껴지죠. 향긋하죠. 여기에 든든한 불고기 돌솥밥까지. 과연 치열한 무림 세가에서 이름을 떨칠 만하구나. 다시 한번 무차별 공격에 들어가는 식객들. 과연 그 맛은 어떠하오? 그냥 입맛 넣고 할 때 우리 집사람 가서 먹자고 하면은 요 입맛 찾으러 와요. 바로 돌아오겠는데요, 입맛이. 입맛 찾으러. 입맛 떨어질 때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요. 도망간 입맛 찾아 제대로 온 식객. 오늘 여기서 한풀이를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아, 저는 여기 사는 사람 말고 템파 플로리다. 오, 미국에서? USA. 추석시로 왔어요. 맞아요. 135년사람이셨는데 우리 한국계 최고예요. 숟가락 헌법 발휘하사 갖가지 재료와 혼연일체를 이룰지니 평범한 밥과 비교를 거부하는 고수의 돌솥밥. 밥은 쌀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따뜻하고 고소하고 고슬고슬한 이 밥맛이, 밥알이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집에서는 이 맛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노하우가 있겠죠. 고수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 좋은 재료에 있다 하겠다. 아침에 쌀이 많아야 장사를 하죠. 20kg짜리가 40포대. 이거 언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고수의 밥이 남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오늘 날짜로 저장해서 나온 거. 오, 햇살. 여기 9월 25일 도장. 그날 도정한 뽀얀 쌀로 밥을 하니 어찌 그 밥맛이 비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새로 찌은 쌀을 바로 그때 갔다가 바로 먹고 3일 또 3일 그렇게 해서 일주일 안에 소비를 하지. 우리 일주일 넘어가는 쌀이 없어요. 캬,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그때깔 한번 곱다. 고수의 또 다른 비법을 엿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몇 그릇이야?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네. 그러나 우리의 고수는 여유만만. 바로 밥짓기 신공에 돌입하는데 그 손놀림 한번 재빠르다. 그러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이게 밥하는 육수거든요. 그냥 맹물로 밥 안 해요. 표고버섯, 배추 들어가고 다시마, 오히려 밥이 더 편해요. 찰적 윤기도 있고. 윤기도 있고. 네. 똑같은 밥을 해도 이제 육수를 빼서 하면 밥이 더 좋아요. 밥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해봤죠, 막 해봤죠. 그때 밥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질게 나와요, 저는. 그것은 물의 양 조정을 못한 것이고, 예. 또 어떤 때는 뭐 삼중 밥이 되네, 드네, 지네 하잖아요.